도치 부분인데요. 도치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요. 맨 주어는 명사예요.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이 나올 수 있는데, 그쵸? 뭐 명사구는 뭐야?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되겠죠. 뭐 동명사. 절은 뭐야? 뭐 대절, 왓절, 그쵸? 뭐 의문사절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외도도 나오게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는 이렇게 명사절이나 명사구가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주어야. 근데 맨 앞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아닌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 동사를 거꾸로 쓰는 거, 이게 도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가 아닌 게 문두에 나오면 동사 주어 쓴다. 주어 동사가 아니라 이게 도치인데, 그러면 주어가 아닌 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부정부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정부사죠. 부정부사 문두에 나오면 도치다. 그러니까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에 나오면 도치다. 이러면 돼요. 뭐 부정부사도 있고, 뭐 스케어슬리, 웨얼리, 레얼리, 베얼리, 셀덤, 뭐 이런 것들 다 부정부사. 중부정어도 부정부사다. 뭐 그리고 if생략 도치도 있고요. if생략 도치. 그러니까 if가 생략가 되면서 도치가 일어나는 거.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only 다음에, only 다음에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only if, only when 많이 했죠? 그러면 동사 주어 써야 돼. only if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주어 써야 돼. only 다음에 뭐 1945년, in 1945년 뭐 이런 것들이 나와도 도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only가 단독 부사로 쓰이면 도치를 안 해. only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도치를 해야 되고. 다음에 또 나오는 게 not only, 지금 1번 문제도 not only 있는데 not only 문제에 나오면 도치. 다음에 so 형용사, so 대꾸문에서 so 형용사 문제에 나오면 도치. search가 문제에 나오면 도치. search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 so great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so 대꾸문에서 so great는 search로 쓸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문두에 나오면 도치. 이렇게 보면 돼. 자, 두 번째. 이 도치를 할 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바뀌면서 이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did나 do나 뭐 does나 이런 게 넘어와야 되잖아. 일반 동사일 때는. 그런데 일반 동사인데 동사가 통째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 넘어가냐면 문두에 장소나 방향이나 출처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을 때에는 동사가 통째로 넘어가요. 뭐 did나 do나 does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동사가 통째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앞부분에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 뭐 요거 말고 또 도치가 요런 것도 있죠. not till, not a till 부분에서 not till 도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생각나는 건 몇 개만 써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주어 동사 찾는다라고 찾아야 되고, 자, 나도 언니에다가 네모 쳐놓으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주어 동사 도치. 그쵸? 나도 언니 문득 보는 순간. 자, 보자. 레얼리가 있네요. 레얼리에다가 또 네모 치면 돼요. 도치가 돼 있는데요? 그쵸? 도치가 돼 있으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어 동사를 이렇게 도치를 시켰어요. 그럼 뭐가 돼? 동사 주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동사의 형태가 중요하다 그랬어. 도치가 되었을 때 동사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두나 디드나 더즈가 나오면 동사 원형 나와야겠죠? 그쵸? 여기에 have가 나오면 had가 나오면 has가 나오면 뭐 나와야 돼? pp 나와야죠. 이제 그럼 봅시다.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 has 주어 have가 맞아요? had가 맞아요? 앞에 거 뒤에 거 have 헤드? 헤드. 헤드가 맞다. 자, 앞에 게 나왔어요. 주어. 다음에는 헤브. 둘 다 맞아요. 어떤 경우에 얘가 맞고 어떤 경우에 얘가 맞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치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자, 보자. 주어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해즈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주어가 나오고, 해즈가 나오고, PP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얘는 동사고요. 얘는 뭐야? 조동사죠. 얘가 동사라면 어떻게 도치가 돼요? 더즈, 주어, 해브 명사가 되고, 얘는 해즈, 주어, pp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브가 맞고, 여기서 뭐가 틀려? 여기서 해브가 되려면 더즈를 써야겠죠. 이렇게. 그치? 이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오케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잘 도치를 시켜놓고요. 헤드를 주고, 주어를 주고, 헤드를 줍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줘요. 이제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해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오케이, 뭐, 2번은 그래서 조동사가 문으로 나갔으면 여기는 조동사 나오면 동사 원형 써야죠. 항상 도치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을 때 동사 주어가 앞으로 나갔을 때 이쪽 형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쓰는 동사의 형태가. 자, only가 나오고 when, 저리 나왔네요. 그럼 무조건 도치입니다. 저 이렇게 해서 is, it 쓰면 되겠죠. is, it. 무조건 도치는 사실 아니에요. only 다음에 부사, 부나 부사, 저리 나왔을 때 원래 영문법 책에는 무조건 도치가 아닌데 시험 문제는 무조건 도치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그렇죠? 자, not till 보는 순간 not till B, A 도치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그래서 도치 했네요. 그렇죠? 도치한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도치가 됐어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왔습니다. 이거 가로 열고 닫으면. 자, 그럼 봅시다. 기드가 나오고 주어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무조건 동사 원형이어야 돼요. 그쵸? 이렇게 도치가 됐다면 became을 썼으니까 become으로 써야죠. 자, 5번. 뭐야? hiding from view. view가 뭐, 시야라고 읽어도 될 것 같아요. view가 가상명사로 쓰이면 뭐, 견해, 의견, 이런 의미가 있고요. 불가상명사로 쓰이면 시야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필요 없는 말 가로 열고 닫아봅시다. 시야로부터.
아래에서 그 데스크 아래에서부터. 자, 하이딩이 주어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주어겠죠? 그럼 써봐. 주어가 was 다음에 히딩이냐 아니면 드냐 이렇게 구분을 해야겠죠. 그렇죠? 트레이가 숨겨진 거지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PP가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치가 된 거죠. 분사가 문으로 나가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고쳐야겠죠. 그렇죠? 아니야, 미안해. 근데 스펠링 하이디드가 아니라 하이디 과거분사형은 히든이죠. 히든. 이게 뭐야? 정신 차리고 히든으로 고쳐야죠. 히든. 이렇게 고쳐야죠. 뭐 문두에 어, 안 올라가네. 네버 보는 순간. 여기서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죠? 뭐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다 가로 열고 다들 전치사는 없다. 그럼 부정부사 문두로 갔으니까 고치시켜야 되는데, 대열 부문이면은요, 대열, 뭐예요? 대열, 해부, 비인이 있다. 그죠? 뒤에서 수일치를 해야 되는데 복수겠죠? 그래서 해부 썼겠죠? 그러면 이렇게 고치하는 거예요. 영어 어 대어는 유도부사고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어 앞에 있는 대어를 주어 취급합니다. 그래서 대어만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have their been이라고 써야 돼. 근데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도 나와요. has their been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럼 뒤에 있는 명사하고 수일치를 해야 돼요. man 복수잖아요. 그래서 has를 have로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열 부분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일치로 들어가야 되는 게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일치 문제를 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 다음 문제가 이제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가 본 게 먼저잖아요. 달아난 게 이후고. 그러면 달아난 게 과거면은 얘는 과거 완료 신을 써야 되는데 신을 쓰지 않습니다. 왜? 뭐뭐 하자마자.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라고 해서 as soon as를 쓰면 동작의 선후 관계가 확실해요. 그럴 때는 안 씁니다. 이제 무조건 외워야죠. hardly. hardly when, hardly before. scarcely. when, scarcely before. no sooner than.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때는 as soon as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had, 주어, seen 이렇게 써야 돼요. had he seen. 아, 이렇게 써줄게. he seen.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중요하죠. 도치시키는 거. 그러니까 일단 부정부사 문으로 갔기 때문에 도치시켜야 돼요. 어떻게 도치를 시킬까? 그냥 이렇게 도치시키면 되겠죠. A번. 그래서 노 순어 있으니까 댄 쓰는 거 중요합니다. 노 순어 따라 다녀야 돼. 노 순어 댄 스케어슬리 웬 스케어슬리 리퍼. 그쵸? 하들리 웬 하들리 리퍼 외워야 됩니다. 자, 또 낙틸 부문이 나왔네요. 뭐 낙틸 부문은 이거잖아. 나베이 테이비 부문이에요.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 아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 낙틸 B, A도치 이렇게 외워야죠. 낙틸 B, A도치.
여기서 이제 나틴이 나왔으니까 얘는 도치를 해야 되니까 더즈 인 리브라고 써야 겠네요. 10번이 틀렸고요. 오, 네버가 있네. 그쵸? 네버가 있으니까 부정부사 문드로 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 해즈 쉬라고 쓰면 되겠죠. 설명할 게 없어요. 뭐 구문을 따지자면 그 누군가는 뭐냐면 음악적 재능을 가진 누군가인데 그 재능은 뭐예요? 톰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오케이. 자, on이 나왔습니다. on이가 나오고 then이 없다면 도치 안 해요. 근데 부사나 부사나 부사절이 있으면 도치다. 도치를 해야 되니까 did he become이라고 써야죠. 도치할 때 이런 거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did가 앞으로 나가면 동사 원형 쓰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지만 너무 쉬워서 생각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자, 11번에서는 중요한 게 얘죠. 반대하다라고 했을 때 이 to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동명사 쓴 거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어, 사람이니까 소유격 쓴 거예요. 메리는 우리가 사는 걸 거절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집을 뭐 없이 승인 없이 우리 뭐 사장의 승인 없이 그리고 존도 역시 마찬가지다. 소 동사 주어를 쓰죠. 소 더즈 점 주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할 때는 그래서 D번이 틀렸죠. 주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소 동사 주어 쓰죠. 12번 장애 요인들을 가진 사람들 뭐 장애인들은 디미니시합니다. 줄이는 거죠. 권리를 개인의 권리를 뿐만 아니라 또한 뭐뭐도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부정의 연속을 나타내는 거죠. 앞에 부정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도치죠. 근데 도치 이렇게 도치를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 도치죠 했잖아. 그치? 그러면 have a date라고 쓸까? 말이 안 되는데요. have to는 도치 어떻게 해요? have to는 do, day, have to로 두가 넘어갑니다. 이 너라는 게